보고 어휘하고 이런 것들 정리해보고 그다음에 자세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죽박죽돼 있네. 오케이. 그래서 세상을 막 바꿀 만큼 젊은 뭐 영인업 하단 말이죠. 영인업. 그 세상을 바꾸기에 이 표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영인업 다음에 뭡니까? To change the world겠죠. 영인업 to change the world. Young enough to change the world. 제목이고요. Young enough to change the world. 오케이, 뭐 we are 이런 말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we are young enough to change the world. 여기서는 좀 이따 뭐 얘기할 거냐 하면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To change에 대해서 we are young enough to change the world.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활약하는 10대들은 뭐 활약하는 이런 표현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 teens는 teens인데 이거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죠. 활약을 하는 10대들이란 표현. 틴즈 다음에 뭡니까? 틴즈 인 액션이죠. Teens in action. 틴즈 인 액션. 자, 뭐이 표현 자체 이게 무슨 뜻이다, 이런 뜻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여기에 뭐 틴즈하고 인 사이에 뭔 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대답 좀 해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이 나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만들고 있는 중이다. 뭐 a lot of라든지 뭐 many라든지 뭐 이런 표현도 있을 것 같은데 뭐 many 있었네요. many young people이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making 이런 표현하면 되겠네요. 만들고 있는 중에 무엇을, 자, 여기에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다라는 표현은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라든지 어떤 것으로 만들다라는 이런 표현이 사용되겠죠. 여기서는 만들고 있는 중인데 무엇을, the world를 무엇으로, 더 나은 곳이니까 a better place 뭐 이런 것 들어있을 것 같네요. Many young people are making. 뭐 진행형 시제 사용됐고요. The world를 뭐 make 사용된 구조는 make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니까 make AB라고 할수 있는데 뭐 make AB가 명형식일 수도 있고 사형식일 수도 있고 오형식일 수도 있습니다. 사형식일 수도 있고 오형식일 수도 있는데 이건 명형식인지 좀 이따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뭐 오형식이면 뭐 so 어쩌고저쩌고 뭐 이랬었고요. 뭐 사형식이라면 뭐에 대한 대답과 뭐에 에이 뭐 사, make AB가 사형식이라면 얘가 whom에 대한 대답이고 이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면 이게 지금 사형식일 거고 그게 아니고 뭐 오형식과처럼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되면 오형식일 거고 뭐 그런 건데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눌 것 같네요. Many young people are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오케이,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어휘는 뭐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고등부 올라가서 이제 뭐 어떤 시험 문제 나오냐면 요거를 빼놓고요. 이 말을 빼놓고 이게 영어로 for example이라든지 이런 건지 아시죠? for example인데 이게 뭐 1, 2, 3, 4, 5 중에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이런 것들 나오기 때문에 뭐 요거 이건 중학교 시험 문제에도 나올 수 있어요. 이 문장 자체를 빼놓고 뭐 어디에 들어가면 좋겠니라든지 아니면 for example만 빼놓고 이게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뒷부분에 뭐 카터와 올리비아 라이즈는 리더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되어왔다. 이거 뭐그 시제죠, 그 시제 동물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를 들어라는 말 앞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으니까 for example이 들어가는 것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문장과 이 사람들이 동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 사이에 for example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for example이 들어갈 위치를 묻는다면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얘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제가 그거고 이거 암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뭐 거기에 맞게 쭉 표현되어 있겠죠. 카터 앤드 올리비아 리타가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되어 왔으면 암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they have become. 그 다음에 뭐 얘들이 여러 명이니까 이 리더는 명사인데 단수로 하겠어요? 복수로 하겠어요? 이런 것들 become leaders 하면 되겠죠. they have become leaders. 그 다음에 요런 표현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느냐?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돼 있던가요? 본문에. 오케이, in saving animal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in saving 그래서 in doing 하는
해서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뭐뭐 하는 데 있어서 in saving animals 뭐 saving 뭐 이런 것들 이따가 우리가 뭐 자세하게 살펴볼 건뭐 얘는 왜 이꾸라지라야 되며 둘 중에 뭐냐 이런 얘기 하겠죠. 오케이, 이런 시제 뭐이 시제는 뭐 중2 1학기 때 여러분들 했던 거니까 이제는 잘알 거고요. 뭐 이런 거 여기 S 안 썼고 뭐저 실수하고 이런 짓은 하지 마시고 데인데 저뭐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카터의 올리비아 라이즈하고 여기 리더스가 와야 되는 걸 보고는 수의 일치라고 얘기하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였더라? Many young people이 are making이었죠, 그쵸? Many young people are making 무엇을? The world를 무엇으로? A better place로. Many young people are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그다음에 이 문장은 일단 이거 위치 주의하라 했고, for example, so Carter and Olivia Rise가 과거 지금까지 리더가 되어왔으니까 they have become leaders. 이 표현, 동물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가 뭐다? In saving animals. For example, Carter and Olivia Rise have become leaders in saving animals. 오케이, 그 다음 문장에서 비록, 자, 이 문장은 중요한 문장이죠. 그렇죠? 비록 그들이 10대일 뿐이지만 그들은 실제로 변화를 일으켜왔다. 세상 속에서 뭐 이런 얘기고요. 오케이,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 이런 표현도 보니까 해석이 약간 우리말과 어색하게 돼 있죠. 뭐 변화를 일으켰다 이러면 되는데 일으켜왔다 했으니까 이것도 영어에 있는 그 시제를 쓰겠죠. 오케이. 그래서 비록 그들은 10대일 뿐이지만 그들이 10대다는 they are teenagers. 근데 뭐 어차피 뭐 just 뭐 이런 말도 only 들어있네요. only 같은 말 들어있죠. 그렇죠? only 같은 말 들어있죠. 그래서 그들은 10대일 뿐이다는 they are only teenagers죠. 여기다 뭐 쓰면 되겠어요? 이거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비록 10대일 뿐이지만 although they are just teenagers, only teenagers. 그들이 변화를 일으켜왔다라는 표현은 they have actually 실제로란 말 넣었네요. They have actually have plus 여기 동사의 PP형 have made a difference. 자, make a difference라는 표현 됐습니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다 make a difference 기본 형태. They have actually made a difference. 그다음에 in the world 하면 되겠네요. Although they are only teenagers, they have actually made a difference in the world. 예, 뭐 이런 거는 따로 안 물어봐도 되겠죠. 얘들이 뭘 가리키는지는 다알 거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우리가 나누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딥하게 들어가면, 좀 깊숙이 들어가면 이 표현을 뭐로 바꿀 수도 있냐면은 그들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도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전달이 가능하죠. 그들의 나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때는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그들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며 하고라고 바꾸면 지금은 주어가 동사를 한다에도 불구하고니까 접속사를 쓰겠죠, 접속사. 근데 그들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면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로 바뀌죠.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make a difference 외워야 할 수고죠. make a difference 그걸 make a difference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했습니다. They have actually made a difference in the world. 세상에 변화를 일으켜왔다. Although they are only teenagers, they have actually made a difference in the world. 오케이. 내용 파악을 이제 하면서 하면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10대들이 세상 어리지만 어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꾼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명을 등장시켰고 그다음에 걔들이 어디에서 리더를 해왔냐면 in saving animals라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in saving animals라는 부분에서 변화를 일으켜왔다고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이들이 in saving animals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가 쭉 소개되는 그런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쭉알수 있겠죠. 오케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치게 될 시험 중에서 어렵다고 하는 문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보통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0번대에 총 50문제 정도를 치게 되는데 30번대에 이렇게 쭉 어려운 문제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유형이냐? 일단 빈칸 채워넣기 같은 게 나와요. 빈칸 단어를 채워넣는 경우도 있고 문장을 채워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 어떤 의미의 덩어리 이런 것들부터 좀 어려운 문제 시작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문장을 하나 빼놓고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 그런 문제 유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문장을 막 뒤죽박죽 막 잘라가지고 막 제대로 된 순서가 아니고 막 뒤죽박죽 섞어놓고 제대로 된 순서가 뭐냐 이런 것들 물어보기도 하고요. 뭐 아무 관련 없는 문장 뭐냐 빼내라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지금 얘기했던 유형들이 전부 다 국어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야. 이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쭉 이런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다음 이 얘기 나오는 게 당연하네. 그럼 이 얘기 나왔으니까 그 다음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라는 것들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 우리말로 선생님 정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무슨 문장이 나오냐? 좋아. 그러니까 궁금증을 하나 일으키는 거죠. 그쵸? 그럼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면 좋겠냐?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냐라는 문장이 어떤 문장과 연관을 짓고 있느냐? 그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비록 좀 어려. 여러분들 나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비록 저 어릴 뿐이지만 실제로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 다음 문장은 그러니까 이 문장이 자연스럽죠. 도대체 어떻게 비록 뭐 어린 애들이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 뭐 그리고 이러한 문장을 또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문장을 집어넣는 방법은 뭐 읽는 사람으로부터 원래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고 좀더 읽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뭐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방법이 궁금하니까 이렇게 하겠죠. How 그다음에 할수 있었냐 뭐 could they can they 뭐 이런 거 나오겠죠. How were가 나오네요. How were they 자, 능력을 하고 있는데 비동사가 나왔으면 여기는 비동사랑 어울리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able이 나오네요. How were they able to do that? 이런 것도 나오겠죠. How could they do that이었는데요. How were they able to do that이라고 표현했네요. How were they able to do that? 됐습니까? 오케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could하고 was able to나 was able to나 were able to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could하고 was able to, were able to는 사실 똑같지가 않아요. 조금 달라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문법에서 이 could를 이게 둘다 과거의 능력을 표현할 때쓸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뭔가 조금 다릅니다. 그럼 뭔가 조금 다른 걸 배우는 게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은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에 얘랑 얘가 일단 비슷한 뜻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얘랑 얘가 뭐가 다른지를 그때 배우면 아 그렇구나 조금씩 첨가시켜서 문법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how were they able to do that 했고요. 오케이 뭐 do that은 뭐 do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좀 이따가 do that 이런 걸 보고 대동사라고 하니까 뭐 대신 왔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거 자꾸 왜 하느냐 이런 거왜 자꾸 이게 뭐 대신 왔느냐를 찾는 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글을 뒤죽박죽 했을 때 이런 것들 do that이 뭐 대신 왔는지를 찾는 게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뭐 이게 대동사니까 요 앞에 있는 뭔가 대신 왔겠죠. 요 앞에 있는 뭔가 대신에 두 대시 온 거죠.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 이런 문장도 나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카터부터 들어봅시다. 이제 뭐, 누구 얘기부터 하겠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뭐, 우리 함께 들어보자.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렇죠? 우리 함께 들어보자. 제안하고 있죠. Let's hear from. 누구로부터 들으니까 전사 from이 적겠고, 뭐 Carter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Let's hear from Carter. 오케이. 자, 여기까지 우리가 뭐로 볼수 있다? 한 단락으로 볼수 있습니다. 글을 도입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뭐, Many young people are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이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이 벌써 답을 다 해놨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여기서 뭐에 대해서 물었냐면, 얘가 일단 생긴 게딱 봐도 뭔데, make A, B인데, 예를 들어서, I, made her a cake. 이건 몇 형식이냐 하고, I made, 뭐, I가, 뭐, I made my son, my daughter 할까요? My daughter, lawyer, 뭐 이럴까요? I made, 뭐, 이런 건 좀 약간 어색하지. 뭐, 영어를 쓰는 사람들 보고, 와, 씨, 이 사람 되게 막. 좀 강압적인 사람이다. 강압적인 느낌이 들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I made my daughter a lawyer.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다른 거죠 지금. 자 위에 문장은 내가 그녀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줬더라 문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이렇게 뚝 떼가지고 she is a cake라는 말이 성립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면형식이 아닌 걸 증명한 거냐? 오형식이 아닌 걸 증명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whom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내가 그녀에게 케이크를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얘는 사형식이란 거죠. 근데 I made my daughter a lawyer 하면 난 누구를 뭐로 만들었다? 내 딸을 변호사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my daughter is a lawyer가 성립되죠. 그게 지금 여기에 써 있는 이 말입니다.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부호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5형식 수업할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5형식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선생님이 갑자기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게 바로 뭐였습니까? so였죠, so.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라고 설명한 거야? 이게 지금 면형식이라고 설명한 거다? 5형식이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many young people are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so the world is becoming a better place. 그러니까 이 문장 뭐 갓도 뭐좀 비슷한 표현 다르게 바꾸면 the world is becoming a better place. 세상이 is becoming a better place. 점점 나은 장소가 되어 가고 있다. 누구 덕분에? 누구 덕분에? Thanks to many young people. 이렇게 표현해서 똑같은 역할, 똑같은 내용이 전달되는 거죠. 많은 젊은이들 덕분에. 됐습니까? The world is becoming a better place thanks to many young people. Many young people are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됐습니까? 5형식이라고 설명드렸고요. 예, 이제는 뭐, 지금 뭐, 요즘 이제 이게 뭐, 어떤 요즘의 추세라고 보면 돼. 이런 걸 보고 이제 여러분 트렌드란 단어 알죠? 이게 요새 트렌드야 이러면서 요새 유행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어떤 팩트는 아니고요. 요즘 들어서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때 요즘에 좀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 옛날에는 뭐 그런 사람들 없었는데 뭐 19세기에 젊은이들이 뭐 세상을 뭐뭐덜뭐더 나은 장소를 뭐 이렇게 만뭐 옛날 옛적에 조선시대 때뭐뭐 10대들이 뭐 호가다 뭐 그런 사람이 종종 있긴 했지만. 옛날에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이렇더라라는 뜻으로 어떤 요즘 들어서 좀더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이와 같은 무슨 시제를 쓰는 것이 느낌이 산다, 현재 진행형을 쓴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뭐 설명드렸냐? 전체적으로 5형식 이런 거 설명드렸고 왜 하필이면 진행형 시제를 썼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요즘 들어서 보니까 좀 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 얘기 드렸습니다. 비워놓고 어디 들어가겠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 젊은이들이 세상을 나은 세상으로 만든다 그랬고 뒤에 구체적인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얘는 여기 오는 게 가장 적당하겠죠. 예를 들어서 have become leaders, they have become leaders. 뭐 요런 사소한 거 가지고 실수하지 마시고요. 수의 일치 배웠다. 그 다음에 요 표현 통째로 뭐 하는 데 있어서 in saving animals 하는 데 있어서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쵸? 그럼 얘는 둘중 뭐겠다? 당연히 동 명사겠죠. 현재 분사 아니고. 왜냐하면 그렇죠. 동물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구하는 어떤 그런 분야, 어떤 것에 있어서라는 뜻이죠. 얘는 동명사라는 거. 뭐뭐 하는 데 있어서 in saving animals 하는 데 있어서 리더 역할을 카터와 올리비아 라이즈가 해왔다. 현재 완료에 뭐 완료경은 계속 결과 중에 뭐 지금도 뭐 이렇게 할것 같으니까 뭐 계속적인 느낌이 듭니다. 뭐 굳이 이거는 뭐 뭐냐 구분할 뭐그 조금 뭐 칼로 두부 써듯이 이거 무조건 계속이야 뭐 완료야 이렇게 하긴 좀 애매하지만 느낌적으로는 계속적인 용법인 것 같아요. 쭉뭐 이런 뭐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느낌이라고 했죠. 쭉 이런 일을 해왔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Although they are only teenagers. Only를 써서 뭐 얘들이 10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강조하고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비하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 뭐 꼴랑 10대밖에 안 돼. 뭐 이런 느낌. Only를 집어넣었고요. They have actually made.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단 말이죠.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difference를 make하고 있기 때문에 they have actually란 부사 집어넣었고요. They have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actually를 넣어서 they have actually made a difference in the world. 뭐 세상에 어떤 중요한 make a difference 중요한 표현이라 했죠. 뭐 여기에다 different 이딴 거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이제 이게 어디 말이 되냐? 이거 어떻게 different가 오냐? 여기 명사어라고 어가 있는데 어떻게 different냐? difference지. 이런 식으로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걸 일단 먼저 하면, 그들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뭐, 그거 빼놓고, 그들의 어린 나이는 뭡니까? 그들의 어린 나이는 their young ag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여러 명이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their young age. 그들의 어린 나이야.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됨이죠. 그쵸? 그니까 지금, 원래 뭐가 표현하고 있던 부분, 어떤 문장처럼 생긴 게 표현하고 있던 걸 그냥 명사에 불과하게 만들었죠. 그러면, their young ages 앞에 뭘 써야 된다고 전번에 수업했습니까? 여기 들어갈 건 바로 뭐다? 뒤로 시작하는? 아이고, 이상한 거 쓰고 있네. Despite their young ages라든지. 그 다음에 얘랑 이제 바꿔 쓸수 있는 것도 새 토막으로 돼 있는 거 했죠. 뭐였습니까? In Spite of their young ages. 이런 것들로 바꿔 쓸수 있단 말이에요. 얘는 좀 문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얘들은 뭐고, 얘들은 전치사고, 얘는 전치사가 아니고 뭐기 때문에, 접속사기 때문에 누가 뭐 한다가 완성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더 들어가면, 뭐 이거 despite도 되고, in spite of도 된다고 했으니까, although 대신에 쓸수 있는 것들 쭉 있죠? 그렇죠? 굳이 얘기 안 해줘도 알 텐데, 뭐 do라든지, although라든지, 그 다음에 even though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뭐는 어색하다. even if도 비슷한 뜻이긴 한데 여기도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마냥 even if의 뜻은 마냥 뭐뭐 할지라도 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절에 미래 시제가 주로 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even if 안에서 미래 시제 오면 안 된다 그랬어.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조건의 부사절에는 will 버리장머리 없이 뭐 넣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even if도 비슷한 의미가 전달될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쭉 정리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면 얘를 빼고 싶어. 그쵸? 그럼 잘 알죠. 여기다 뭐 넣을 수 있다. 무엇을 넣을 수 있다. They are only teenagers, but they have actually made a difference in the world. 가능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당부 드리면 although가 있는데 여기다가 but을 쓰진 마라.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라. 이런 내용들 얘기했었고요. 오케이. 뭐 얼마 안 했는데 뭐 내용이 많죠. 꼼꼼하게 짚어주기 때문에 꼼꼼하게 짚어주니까 되게 귀찮고 싫죠, 그쵸? Okay, how were they able to do that? 여기서는 아까 전에, 자, 이거, 과거에 할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였습니다. How could they do that? 하고 똑같진 않아. How could they do that? 하고 똑같진 않고 그냥 비슷하다. 뭐가 다른지 이제, 기회가 오면 제가,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뭐, 혹시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방접종을 조금만 해드리면, 학교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신다면, 예방접종을 좀 해드리면, 학교 선생님들은 문법적 용어를 자꾸 많이 쓰시는 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그 표준화된 수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저렴한 저의 용어로, 이, could하고, 뭐, were나 was able to의 차이점을 조금만 설명드리면요. was able to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뉘앙스라고 하는 거, 뉘앙스. 뭐 뉘앙스를 참뭐간 뉘앙스가 뭐예요? 그러면 아이고 잘한다 하고 아이고 잘한다 하고는 전혀 다른 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아이고 잘한다 이거는 진짜 칭찬하는 거고 잘한다 이거는 저그뭐 오히려 비난하고 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정반대되는 의미인 거죠. 이런 차이를 보고 뉘앙스라고 하는데 이 could하고 were able to was able to도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은, 이 could는 그냥 할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할 뿐, 할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프루프가 없어, 증거가. I could swim when I was two. 이랬어. 나 2살 때 수영할 수 있었어. 뭐 이런 느낌. 됐습니까? 내가 진짜 막 2살 때막 수영하고 있는 사진 이런 건 없는데, 그냥 나 그냥 뭐 그때 할수 있었던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이건 증거가 없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얘는, 뭐 얘기할 때 쓰는 거냐? 진짜로 할수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도 될수 있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근데 이런 것까지는 동생한테는 얘기 안할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쉬운 표현, 지금 방금 설명한 건 뭐냐? 쉬운 표현인 how could they do that? 대신에 왜 how were they able to do that을 썼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댓에 대해서 물어봤죠. 두댓은 대동사니까 이거 뭐 대신 왔습니까? How were they able to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이것이 맞죠. How were they able to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대신 왔고, 그리고 뭐 얘들이 구체적으로 뭘 했다라는 내용 나왔기 때문에 또 뭐, 그러니까 대동사라는 게 편한 게뭐 이거 대신 왔, 내용상 이거 대신 왔다, 저거 대신 왔다 할수 있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얘들이 뭐 해야 됐냐면 리더스가 됐으니까 How were they able to be leaders in saving animals? 이런 거 대신 왔을 수도 있겠죠. 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뭐 여기는 뭐 How were they able to be leaders in saving animals라든지 How were they able to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라든지 이런 거 대신 온 이런 걸 보고 대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두의 종류도 여러분들 조금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어. 뭐 선생님은 뭐 대시 1번 대시 있고 2번 대시 있고 이렇게 쭉 했죠. 뭐 it도 1번이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여러분들 뭐그 그동안 배워온 보통 이제 또 순서에 맞춰서 설명하는데 그럼 두도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도 종류가 좀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do는 I can do it 할때 do도 있고요. 그 다음에 I don't like it 할때 여기 do 들어있죠. 이거라든지 뭐 이거 똑같은데 do you like it 할때이 do 똑같은 do로 취급합니다. 두 번째 do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do는 여기 이어서 하면 되겠네. Do you like it? 이라고 물었는데 Yes, I do 라고 대답하는 경우에 do. 그러니까 이 do you like 할때 do 하고 yes, I do 할때 do는 뭐, 조금 달라요. 이런 do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운 do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I do love you. 이렇게 하는 do가 곧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배운 거예요. I can do it. 이걸 보고 학교 선생님들은 본동사라고 얘기합니다. 본동사. 난 그것을 할수 있어. 그러니까 하다라는 뜻을 실제로 갖고 있는 do를 보고 본동사라고 합니다. 본동사의 do라고 합니다. 본동사. 그 다음에 I don't like it 또는 do you like it 할때이 do를 보고는 조동사의 do라고 해요. 조동사. 무슨 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들거나 의문문을 만들 때 사용된 조동사의 do라고 합니다. 이를 보고는. 그 다음에 yes I do. 자, do you like it? 그랬는데 yes I do라고 대답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do가 뭐 대신 왔기 때문에 yes I like it 대신 왔죠. 이런 do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대동사라고 합니다. 대동사. like it 대신 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아직 안 배운 do, 곧 나올 do. I do love you는 무슨 뜻이냐? 이 do가 I really love you 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이 do를 보고 이제 뭐라고 배울 예정이냐면 강조의 do라고 그래요. 강조의 do다. 만약에 뭐 그는 너를 정말로 사랑해 할 때는 he does love you 이렇게 하면 he loves you는 배웠죠. 그가 너를 사랑한다. he loves you. 근데 그걸 전 진짜로 사랑해 러브를 강조하고 러브즈를 강조하고 싶으면 he does love you 이러면서 강조의 do does라고 배우게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왜 강조의 do가 곧 나올 거라는 걸 선생님이 왜알수 있냐? 강조의 do가 곧 나올 거라는 걸 어떻게 알수 있냐?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뭘 하나 배웠죠? It that 강조구문 배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조의 do도 이제 곧 나올 거. It that 강조구문에서 강조 못하는 덩어리가 동사였잖아. 그렇죠? 맞습니까? It that 강조구문에서 동사 빼고 6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막 바꿔놓고 막 빼고 뭐that 뒤로 집어넣고 이렇게 했잖아. 근데 동사만 안 됐어. 그럼 동사는 어떻게 강조할 거냐? 이 do를 가지고 강조한다라는 거. 미리 좀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How were they able to do that? 이렇게 했고요. Let's hear from 뭐 이건 제안하는 표현이죠. 뭐 제안하는 표현이니까 뭐 Shall we hear from Carter? 이게 뭐 만약에 뭐 물음표인데 뭐 여기 뭐 들어가겠냐? 뭐 Shall we hear from Carter? 뭐 Why don't we hear from Carter? 뭐 How about이면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있죠. How about hearing from Carter? What about hearing from Carter? 뭐 제안하는 표현 많이 봤습니다. 이제 중1 때도.
오케이. 이런 것들 쭉 설명을 드렸고, 여기까지. 도입 부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도입 부분에 뭐, teens in action 전체, 뭐, teen 전체, 뭐, 이과 전체의 제목은 뭐, 그거였는데, 이 본문의 제목은 teens in action. 그래서 참 이거 안 했네. teens 뒤에 생략된 말은 teens who are in action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주격 플러스 과. 얘가 지금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활동하는, 저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뭐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저 틴스라니까. 얘가 어떤 식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who are, that are, 주격 플러스 be 동사가 생략된 거죠. 오케이. 그 다음 파트 보면. 이제 카터가 얘기한, 카터가 몇 인칭 시점으로 이제 글을 쓰고 있다? 1인칭 시점으로 글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할때 카터가 쓰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몇 살이었을 때 누가 저의 동생 올리비아와 저는 안만 길어봤자 위겠죠 뭐. 그렇죠? 우리는 각자 각각 치타를 입양했으면 치타 몇 마리 입양한 거니 뭐 이런 쓸데없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분명히 입양한 거딱 봐도 몇 마리 입양한 거예요. 두 마리 입양한 거죠, 그쵸? 근데 진짜, 뭐, 그러면 두 마리면은 치타즈라고 돼 있을지, 뭐라고 돼 있을지,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뭐, 누가 뭐였을 때, when I was 5 years old, 뭐, 뺐네요. 내가 다섯 살이었을 때, my sister 해놓고 이름 얘기해야 되니까, 쉼표 하면 좋은데 안 해도 되고, my sister Olivia and I. 안만 길어봤자 위죠. my sister Olivia and I가, 뭐 했다? 각각 입양했으니까. 이치 입양하다가 뭐죠? 그렇죠. 어덥트죠. 근데 시제를 조심해야 되겠죠. 뭐 여기다가 막 무슨 여러분 뭐 중1도 아니고 어덥트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어덥티드 어 치타. 됐습니까? 그러면 이 글을 읽고 How many cheetahs did they adopt?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How many cheetahs did they adopt? 하면 they Adopted to cheetahs라고 해야죠. 각자 한 마리씩 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 I was five. 뭐 여기서는 뭐 특별한 거 없죠. 근데 이 표현을, 뭐, at the, 뭐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할 수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at the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we다라는 거 we. 그 다음에 itchy가 있기 때문에 입양된 치타는 몇 마리다? 두 마리다. 됐습니까? 우리가 각자 입양했으니까 어 시제 뭐 요거 시제 요거 시제 어 치타 이렇게 돼 있고요. 뭐 특별한 건 없죠. When I was five, my little sister Olivia and I each adopted a cheetah. 됐습니까? 자, 이렇게 치타를 입양하는 게 노멀한 겁니까? 앱노멀한 겁니까? 유주얼한 겁니까? 어뉴주얼한 겁니까? 어뉴주얼한 거, 앱노멀한 거죠. 그렇죠? 집에 치타를 입양하다니. 신기한 사람들이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치타를 입양했으니까 치타 막 육식동물이고 뭐 고기 먹여야 되고 막 이러잖아. 그렇죠? 뭐 치타 입양했어요. 이러면 당연히 사람들 머릿속에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글의 순서를 얘기하는 글의 순서. 그렇습니까? 오케이. 누가 우리가 무엇을 치타를 어디서 집에서 키웠냐고요?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did we겠죠. did we가 뭐 했다? 키우다 기르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 과에서는 뭐가 사용될 것 같아? raise를 쓰는 거죠. did we raise 두 마리니까 이제 복수형으로 써야죠. 이제는 cheetahs at home 하면 되겠죠. did we raise cheetahs at home? Did we raise cheetahs at home? 오케이. 그래서 raise에 대해서는 좀 이따 뭘 알아볼 거냐. 첫 번째, raise의 다양한 의미와 그 다음에 rise와의 비교를 하겠죠. 됐습니까? 뭐, 얘는 뭐 3단 변신 다들 알고 계시죠? raise하고 rise하고 비교해 주시고요. 오케이. 집에서 키울 수가 없겠죠. 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뭐 아파트 사는데 뭐 엘리베이터 타고 치타 끌고 막 산책시키러 나오고 이러면 난리 나겠죠. 그렇습니까? 뭐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우리는 미리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닌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자, 집에 애완용 치타를 막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게 동물 애호가들이 하는 행동입니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치타 입양해갖고 우리 집뭐 마당이고 단독주택이고 뭐 우리 집 겁나 부자라가지고 맨날 고기 사줄 수 있고 그래갖고 집 입양해갖고 우리 집에서 키웠어요. 이러면 얘들이 뭔가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한 애들이 아닌 거죠. 그렇죠? 입양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 소개되는 거죠. 됐습니까? 몇살때 이렇게 했더라? 그렇죠. 5살 때. 카터가 다섯 살 때니까 여동생인 올리비아는 더 어릴 때겠죠. 올리비아 기억도 안 나겠다. 예, 그래서 no we didn't 하면 안 되겠죠. No we didn't 빼고 no we donated 됐습니까? Donate란 단어 알아야 되죠. Donated to 이제 여기 하면 되겠죠. 그 자선단체가 뭐였어요? 자선단체. 그렇죠. To a charity. 체리티는 체리티인데 어떤 체리티인지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체리티는 체리티인데 어떤 체리티가 남아프리카의 야생 치타들을 보호하다인데 보호하는 했으니까 That protects what? 야생 치타를. Wild cheetahs 어디 사는? In South Africa 되겠죠? No, we donated to a charity. That protects wild cheetahs in South Afric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가 donated 했다. 뭐 donate, charity 전부 이과에 처음 등장한 단어들이죠. 됐습니까? we가 donated 했다. to a charity. 저 이런 거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자선단체를 기부한 거야. 자선단체에 기부한 거야. 그렇죠? 여기에 뭔가 생략되긴 했죠. 뭐가 생략됐어? we donated. 댐이 생겼던 거죠. 더 치타스가 생겼던 거죠. We donated them to a charity.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요, 뭐, 여기에 대한 얘기 하겠죠. 여기에 대한 얘기 하면서 얘는 왜 이꼬라지냐. 근데, 가만 보세요. 얘랑 얘를 번갈아 봤더니 뭐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예, 일어날 수 있으니까 교과서 이렇게 써놨겠죠, 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에 위배되는 거야? 언제 보호하는데, 언제 도네이트한 거야? 시간상 이상하잖아. 언제 보호하는데, 언제 보호하는 체리티한테 언제 도네이트한 게 되는 거야, 지금? 현재 보호하는데, 또, 기부는 언제 했어? 이상하지 않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 문법을 보고 시제일치의 예외라는 문법입니다. 시제일치가 왜 예외되었는가, 왜, 여기에 왜 protected가 아닌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들이고요. 뭐, 왜 뭐로 바꿔 쓸수 있냐라는 거,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나는 죽어도 이거 쓰기 싫어. 그러면 뭐 얘를 조금 다르게 바꿔주면 되겠죠. 얘를 없앤 대신에 얘를 어떻게 바꿔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죠. 괜찮아. 그렇죠? 아닌가요? 그런 내용도 살펴볼 거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누가 우리 부모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씀했죠? 뭐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말씀해줬어. 그렇습니까? 말하다가 되게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뭐냐라는 거 이거 생각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인류겠죠. 우리 인류가 치타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인류는 치타를 볼수 없게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거야? 가능성을 얘기한 거야? 가능성 얘기했으니까 뭐 동사에다가 양념 좀 뿌려줘야 되죠. 됐습니까? 언제라는 말이 이렇게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누가 our parents가 뭐했냐 told us 한 거죠. 그렇죠? told us 했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앞만 길어봤자 그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가 나오냐? 그렇죠? 이게 뭐한 대시냐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That if we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무슨 시제에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오케이. 현재 또는 미래죠. 과거에 보호 안 해줬더라면입니까? 지금, 그리고 앞으로야.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시제로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그래야 돼? 오케이. 현재 시제로 해야죠. If we
이상하네. Did not protect. 이거 미안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선생님 잠깐 착각했어요. 이 쌍따옴표 있는 걸 착각했어요. 쌍따옴표 있으면 don't인데 얘랑 맞춰줘야 되네요. If we did not protect. 뭐 요거 너무 차례네요. Damn이죠. 그래서 우리는 볼수 없게 될지도 몰라라는 양념이 뿌려져 있겠죠. We might not be able to see cheetahs 언제 in the near future 하면 되겠죠. 가까운 미래. 그래서 our parents told us that if we did not protect them 원래는 do not protect them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뭐한 거다. 시제일치를 한 거다. 됐습니까? Did not protect them. 뭐, them 뭐 대신 왔는지 이런 쓸데없는 질문 안 할게요. 됐습니까? We might not be able to. 자, might not be able to는 뭐하고 뭐를 한꺼번에 못 쓰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 뭐랑 뭐의 느낌을 이 C라는 동사한테 다 주고 싶은 거야. 그쵸? 뭐, 얘가 갖고 있는 어떤 느낌이 있고, 얘가 갖고 있는 어떤 느낌이 있죠. 그걸 한꺼번에 다 주고 싶은데, 조동사는 조동사 몇 개가 될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죠. 다 배웠던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rotect them 한다면, we might not be able to see. 자, 뭐, 요런 거는 서술형에서 근데 좀 길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여러분 딱 준비를 해놔야 돼요. We might not be able to see. We might not be able to see. Cheetahs in the near future. 이 강의 뭐좀 지각해가지고 수업 앞부분 빠진 건 내가 올려놓으니까 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뭐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거죠. 누가, 우리가, 뭐곧 이런 건뭐 부사니까 뭐 적당한 자리에 넣으면 될 거고요. 뭐 이런 게 중요하죠. 뭐뭐하는 것, 돕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오케이. 돕는 건 돕는 것인데, 뭐를 돕는 거? 다른 멸종 위기의 동물들 돕는 것에 관심 가졌다. 오케이. 나 관심 가지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뭐 있는데, 여기서 뭐 썼냐? We soon became, 뭘까? 어쨌든 뭐, 만약에 I로 시작하는 그 단어라면, 끝에는 ing겠어요? ed겠어요? 뭐 이런 것들. interested겠죠, 당연히. We soon became interested도 나왔는데, 여기다가 뒤에다가 명사를 붙이고 싶어. 어떤 것에 하면 전치사가 필요하죠. 전치사 뭡니까? in이죠. We soon became interested in. 그러면 여기에 이제 와야 될건 돕는 것에 관심이 생긴 거죠. 돕는 것. 그러니까 생긴 게 이렇게 생겨야죠. So we soon became interested in helping what? Helping what? 자, 이 표현, 여기에 멸종위기라는 단어가 이거에 나오죠. 멸종위기가 뭐예요? 그거죠. 그렇죠. Other endangered animals. 됐습니까? Okay, we soon became interested in helping other endangered animals. 됐습니까? 멸종위기의 동물들이 뭐라고? Endangered animals.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단어 이런 거 넣으면 정말 이상한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Dangerous animals는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위험한 동물,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위험한이란 뜻이지. 이런 거 집어넣으면 이상하죠. 그렇습니까? 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들. 근데 여러분들이 endangered라는 단어를 배우기 전까지는 위험에 처한 동물들이란 표현으로 다른 표현도 봤어.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뭐 이런 거할때 만나본 적 있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할때 people 뭐 이렇게 했죠. 위험에 처한 사람들 할때뭐 이렇게 했었죠.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오케이. 그래서 endangered라는 단어를 배우기 전까지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 했고요. 네, 그래서 we soon became interested in 뭐 be interested in이라는 표현 나왔고 뭐 얘는 뭐둘중 뭐냐 이런 거 아닌 거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멸종 위기의 동물들을 지금까지 읽어놓은 내용 파악 잠깐 하면요. 멸종 위기의 동물 내용 파악은 뭐좀 이따 합시다. 하고 나서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년 후에 이제 뭐 멸종 위기 동물들을 뭐그 하는데 관심 갖게 됐잖아요. 그렇죠? 어떤 계기가 있어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도 우리가 파악해두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몇년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가 보이죠? 어떻게 우리들의 부모님의 도움을 뭐뭐를 뭐 사용하여 뭐 이런 뜻이죠. 뭐뭐를 받음으로써 도움을 어떤 것이죠? 이거 어떤 것을 사용함으로써 할때 전치사 뭘 쓰죠? 그래서 누구는 우리는 무엇을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는데 좀 비영리 단체를 꾸며주는 말이죠? 비영리 단체는 단체를 모아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다. 뭐몇년 후에 뭐 다양한 표현을 가능한데 일단 만약에 퓨가 온다면 퓨야 퓨야 퓨가 와야 돼 퓨가 와야 돼 아니면 리틀이 와야 돼 리틀이 와야 돼뭐 리틀 리틀은 아예 여기에 이얼즈가 올 예정인데 리틀이나 리틀 뒤에 셀수 없는 명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a few years 뭐예요 그다음에 later 됐습니까? a few years later after a few years 하고 같죠. 몇년 후에. 그래서 뭐 어떻게가 먼저 보이나요? 그래서 여기 전치사 뭡니까? with죠. with 뭐뭐를 사용하여 with help from our parents 이렇게 하죠. with help from our parents 뭐 이게 암만 길어봤자 어떤 것이니까 with it 그것을 사용, 그러니까 도구의 전치사 with 됐습니까? with help from our parents we가 뭐 했다? we가 뭐 했다? we가 made 했다? created 했다? 됐습니까? we created 무엇을? 비영리 단체죠? 비영리 단체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non-profit 오로 시작하겠죠 뭐 오케이 okay. organization이죠 non-profit organization 오가니제이션 오가니제이션 뭐 하기 위한 뭐좀 짧네요 그렇죠 뭐 하기 위한 뭐 해야 되니까 여기는 이 짧은 건 뭐겠어 to protect them이겠죠 그러니까 a few years later with help from our parents 부모님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그렇습니까 뭐 이런 것들 얘기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느냐라는 거 그다음에 왜 얘가 있어야 되느냐 얘 품사는 뭐냐 뭐 여러분들 중1도 아닌데 뭐 그래도 물어볼게 품사는 뭐냐 뭐 이런 거 we created we made a non-profit 좀 어려운 단어들이 몇개 있습니다 non-profit profit이 그럼 뭘것 같아 profit 이익이죠 이윤 profit non-profit이니까 profit이 없는 이런 뜻이죠 organization 그다음에 이 to 뭐한 to냐 이 them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하겠죠 문장은 뭐 얘기할 게좀 많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죠. 오케이. 그래서 뭐몇살때 뭐를 해가지고 뭐 집에서 키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갖고 그걸 계기로 해갖고 뭐에 관심 갖게 돼갖고 이런 일까지 하게 됐어. 쭉 팔로잉 하면 내용. 오케이. 그래서 왜 그런 짓을 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non-profit organization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쭉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그걸 원하기 때문에 만든 거니까 이름도 좀 멋지게 지어야 되겠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했었다면 we wanted.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하나 보이는데 우리가 원했는데 우리가 보고 싶어 한 거야. 딴 사람이 보기를 원한 거야. 딴 사람이 보기를 원했으니까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이 구조죠. 여기 이 문장의 구조는. 그렇죠? 우리가 원했는데 누가 뭐 하는 것을 다음 세대가 볼수 있게 되는 것을 원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구조가 뭐다? want, a, to do. 5형식 문장의 구조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 세대가 뭐였어? 세대? generation이니까 the next generation a 자리에 이어온 거죠. we wanted 누가 더 넥스트 에이전이 뭐 하는 것? 자, 본다가 아니고 볼수 있게 된다 그래서 볼수 있게. 자, 여기에 want a to do를 써야 되는데 이 to do 안에 뭐를 뿌려놔야 돼? 양념 can을 뿌려놔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to can see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주의를 주는 거죠. 바로 이게 들어 있습니다. to be able to see 됐습니까? We wanted the next generation. 문장의 구조는 want A to do인데 여기에 뭐 A가 좀긴 편이고요. 그다음에 to do의 뭔가 좀 여러분들이 그냥 보던 to do하고 좀 다르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To see what? 그렇죠? 이 동물들 this가 아니고 이게 복수니까 this 말고 뭐 써야 돼요?
디스의 복수형 뭐예요? These animals죠. We wanted, 우리가 원했다. 누가 뭐 하는 것을 the next generation이 to be able to see 볼수 있게 되는 것을 these animals.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인이야, 결과야. 지금까지 얘기한 게 뒷문장의 원인이야, 결과야. 응, 원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접속사 뭐? So죠. So.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누가,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단체에게 뭐라고? 자, 가만 보니까 A에게 B라고 이름 붙였다죠. 그렇죠. A에게 B라고 이름 붙였다. 구조가 뭐예요? Name AB죠. 그렇죠. Name AB. 몇 형식이야? 오형식 문장 한번더 나오는 거죠. 있습니까? So, 누가, we가 뭐 했다? name 됐다. 무엇을, 단체 또 나오네요. our organization. 뭐라고? 한 세대서라는 표현은 뭐, one more generation 하면 될까요? one more generation이라고. 됐습니까? We wanted the next generation to be able to see these animals, so we named our organization one more generati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 이런 구조라든지 이런 구조라든지 얘가 왜 있어야 되는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대신에 be able to 뭐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can으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can으로 바꿔 쓸수 있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these animals는 여기다가 these 형용사 하나 집어넣어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에 어떤 형용사를 집어넣을 수 있는지 뭐 여기 넣어도 되고 뭐 여기 넣어도 되고. 그치, 여기 넣을 때는 이 과에서 배운 단어 쓰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넣을 때는 이 과에서 배운 단어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데, 전치사를 달고 뒤로 가는 거, 뭐 이런 거 넣을 수 있겠고요. So we named our generation. 됐습니까? 한 세대 더 라고 이름 부를까? 누가 뭐 했어요? We가 wanted 했죠. 누가 뭐할수 있기를 더 Next generation이 뭐할수 있게 되는 거? To be able to see. 무엇을? These animals. 이게 원이 되니까. 그래서 누가 뭐 했어? We가 named 했죠. 무엇을? Our organization을. 뭐라고? One more generation이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이거 좀 이따가 대답해 주세요 해갖고 좀 미리 얘기해 주자. 니들한테 내가 바로 묻고 바로 대답 들으면 좀 니들 좀 당황하니까 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미리 쭉 얘기해 놓고 좀 이따 물어보잖아. 제발 생각할 시간이 충분하니까 대답 좀 해줘 제발. 됐습니까? 자, 이 오가니제이션을 세웠다 그랬어. 됐습니까? 자기들끼리 한게 아니고 오가니제이션을 세웠어. 그럼 오가니제이션의 직원들이라든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기에 오가니제이션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했다라는 얘기를 쭉 이제 거기서부터 나겠죠. 오가니제이션 그 조직에서 어떤 단체에서 했는 일이 뭐냐 이런 거 했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정리하면 이거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뭐 했고 뭐 했대요. 뭐 했고 연구했고 교육한 거죠. 됐습니까? 오가니제이션 한 거를 딱 하면 연구했는데 그럼 당연히 뭐에 대해서 연구하겠어? 당연히 이거 연구할 거 아니야. 이런 거에 관심 있어서 만든 단체니까. 그쵸? 멸종위기 동물들 연구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왜 교육했을까요? 친구들에게 왜 교육을 했을까? 논리 알리려고 했습니까? 이러한 위기가 있으니까 논리 알리고, 논리 알리면 이러한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겠죠. 그쵸? 뭔 얘야 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가만 보니까 시제는 다 그거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누가 뭐 했냐? 위가 스터디도 한 거죠. 그쵸? 무엇을? endangered animals를. 그쵸? 그리고 오니까 뭐 and 오면 되겠고요. and.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위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됩니다. 안 오면 그걸 보고 문법적으로 생략이라 그러죠. 생략 가능하죠. 똑같이 스터디 한 것도 위고 교육한 것도 위니까. 자, 이건 그냥 티치의 과거형 토트 써도 될것 같은데 토트 말고 딴걸쓴 거죠. 맞나? 딴거쓴 건가? 하여튼 뭐예요? 그러면 딴거 썼다면
Educated 한 거죠. Educated about what? About them이겠죠, 뭐. 아, 이것도 오네요. Educated whom부터 왔네요. Educated our friends에게 무엇에 대해서? About them. 됐습니까? We studied endangered animals and we educated our friends about them. 됐습니까? 오케이, 뭐 생소한 단어고요.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다 얘기해 주는데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댐이 뭘 가리키는 거냐, 이런 거 알아둬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자, 그러니까 뭐 오라니에서 만들어 갖고 뭐 했고 뭐 했더라? 스터디도 했고 에듀케이티도 했죠. 그쵸? 누구한테 에듀케이트 했어요? 아, 동물들 모아놓고 교육시켰나요? Our friends한테 시켰죠. 오케이, 자, 그렇게 뭐 지내던 어느 날, 좀 끔찍한 석유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디서? 멕시코 걸프에서. 됐습니까? 아, 너무 길게 가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을까요? 알겠습니까? 뭐, 원래는 이제 한 덩어리처럼 보이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끊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아이가 누구라고? 카터죠, 카터. 지금부터 아까 전에 3인칭이었던 사람이 몇 인칭 입장에 쓰고 있다? 2인칭 입장에 쓰고 있습니다. When I was five, 내가 5살이었을 때. 그래서 요거 표현을 뭐 이렇게 바꿔 쓸수 있죠. 요 표현을 뭐 여기에 I를 my로 쓰고 뭐 이렇게 두고 같은 표현 될수 있는 거뭐 이런 것도 이제 슬슬 알아놓아야 되겠죠. My little sister Olivia and I. 이치 각각 어댑티드였다. 뭐 어댑트하고 어댑트하고 종종 필수 어휘 하다 보면 만났을 수 있는데요. 어댑트하고 어댑트하고 뭐가 다른지 뭐 이런 것들 한번 뭐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좀 대답해 주시고요. 치타 한 마리를 했는데 두 명이 각자 했으니까 두 마리 됐다라는 거. 몇 마리 입양했니 했는데 치타 한 마리 입양했다면 틀려요. 내용 파악에서 이거 함정 파는 거야. 됐습니까? 치타 보고 한 마리 입양했다 하만데 얘 때문에 여기에 몇 명이 각자 입양했어? 두 명이 각자 한 마리씩 입양하면 1 더하기 1할줄 아니?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야. 치타 몇 마리 입양했는지 묻는 건. Did we raise cheetahs at home? 과거 시제겠죠. 뭐 raise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raise하고 rise에 대한 얘기한다 그랬고요. 집에서 키웠냐고요? No, we didn't. We didn't raise them. 뭐 at home, we donated 했다. 뭐 중, 새로 나온 단어. A charity that protects wild cheetahs in South Africa. 됐습니까? 여기서는 얘는 왜 이꼬라지인데 얘는 왜안 따라갔니? 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our parents가 저왜왜 하필이면 아이고 말이 아닌데. 왜 하필이면 말하다가 말하는데 왜 하필이면 told를 써야 되는지 뭐한 대신지 if we did not 저 얘는 왜 꼬라지인지 protect them에 대한 얘기 we might not be able to see 왜 이렇게 썼는지 details in the near future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Okay, we soon became interested in helping other endangered animals 얘 대신에 뭘쓸수 있는데 위치는 좀 달라진다 그런 얘기 했죠. 예, 뭐 이런 건 이제 중 1, 2 문법이니까 interesting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뭐 be inter 이거 be하고 같은 뜻이죠. We were interested in 하고 같은 역할 하는 거죠. 아, 그 얘기 할까? 뭐 얘, 이 자리에 예스였으니까 느낌은 이런 느낌이니까. 그렇지. 이런 느낌이니까 얘 대신 쓸수 있는 게몇 개가 더 있죠. 뭐 T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G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a few 뭐 a few에 대해서 뭐 밑에 다 설명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까? a few years later with 이런 거 비워놓고 중학교 때 많이 물어봅니다. 뭐뭐를 사용하여 어떤 것 덕분에라든지 도구의 전치사 with help from our parents we created a non-profit organization to protect them. 오케이 자 여기에 대해서는 미리 좀 얘기를 할까? 아, 여기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해도 되겠다.
그래서 여기 그다음 문장 오형식 문장에 대해서 뭐 목적격 보호 이렇게 나와 있죠. 오형식 문장이란 말이죠. We가 wanted 했다. The next generation이 to가 있어야 되죠. want a to도니까. 근데 얘는 왜 있어야 되느냐라는 얘기. 얘는 참 be able to see these animals 여기다 뭘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 뭘 넣을 수도 있고 원인과 결과. 자, 이 문장 이 12번 문장의 소를 나는 빼고 싶다. 저뭐다 얘기했던 그거죠. 그쵸? 아유 지겨워. 그치 지겨 죽겠죠. 맨날 똑같은 얘기 하잖아. 그치 그쵸. 하우 진짜 선생님 너무 뻔하죠. 그쵸. 맨날 똑같아. 그치. 근데 왜 맨날 틀리냐고. 맞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한 7번 정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뭐, 너무 똑똑한 친구들도 있는데, 나단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So, we named, 또 오형식 문장 또 나왔어요. Named our organization one more generation. 그 다음에 이제 generation의 한 일이 이런 거 했고, 이런 거 했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동사 1, 동사 2 이게 뭐냐면 이제 오버레이제이션 한게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다라는 거 알아두라고요. We also studied endangered animals and educated our friends about them. 아유, them 물어봤는데 여기 답다 있네. 아유. Yes. 오케이,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여기서부터 했나? 오케이, 그래서 when I was five를 my가 들어있는 표현으로 하면 뭐가 되느냐? 나의 나이 5살 때 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when I was five 대신 쓸수 있는 게 at my age of five 표현하자는 거 at my age of five 됐습니까? at 뒤에는 안만 길어봤자 이도죠? 왜 at은 전치사니까 마치 얼도처럼 디스파이트처럼 디스파이트처럼 그쵸. when은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온다는 거. at my age of five 내 나이 5살 때 그렇습니까? when I was five my little sister Olivia and I each adopted adopt 뭐 하다라고 adopt의 두 가지 의미 알아두세요. 그렇습니까? adopt는 일단 여기서는 뭐 하다 입양하다죠. 입양하다. 됐습니까? 데리고 집에서 키우려고 데리고 오는 거. 뭐 영역풀이하면 뭐 bring something in order to 뭐 in order to raise at one's home 뭐 이런 거겠죠. 집에서 키우려고 데리고 오는 거에 어덥트죠. 그다음에 얘가 근데 이제 이거에 어덥트라는 단어 여러분들 두 가지 뜻을 잘 알아둬야 돼. 왜냐하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정책이나 규칙, 법률 같은 것을 뭐 하다? 채택하다라는 뜻도 있어. 됐습니까? 어떤 정책이나 규칙 같은 것을 채택하다라는 뜻도 있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밖에, 방 외부에 있는 뭔가 이렇게 해서 들고 들어온 거야. 됐습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이나 동물이면 입양하는 거고요. 그것이 어떤 정책이면 채택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댑트. 자, 이 어댑트 나오면 뭐, 왜 어댑트를 같이 얘기하냐. 이거 혼동하기 쉬운 단어라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 가면 이거 가지고 정말 짜증나게 만듭니다. 막,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뭐, 이거나 저거나 뭐다 똑같지. 난독증 있는 학생들 있죠. 난독증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 이것도 힘들어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어댑트의 뜻은 뭐냐. 이거는 적응하다야. 적응하다. 적응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어돕션은 뭐겠어? 어돕션. 어돕션은 입양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댑션은 뭐겠어? 어댑션. 적응이죠. 뭐겠어요? 됐습니까? 어댑션은 적응이고 어돕션은 입양 채택.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뭐, 가전기기 중에서 뭐, 아답터 하는 거 있는데, 이거에 ER 붙인 거야. 그니까, 어댑터, 이렇게. 뭐, 전류가 맞지 않는데, 그걸 이렇게 딱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어댑터라고 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did we raise? 자, raise or rise? raise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저기 이런 거 생각하고 있네. 타동사죠. 그렇죠?
그래서 raise의 다양한 의미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길르다죠. 그렇죠. 근데 무슨 뜻도 있어? 들어올리다라는 뜻도 있죠. Raise your hand. 손들어. 그렇습니까? Okay. Rise의 뜻은 자동사로서 뭐하다? 올라가다. The sun rises in the east. 그렇습니까? Okay. 그 다음에 Rise의 3단 변신 뭐 중3한테 물어봐서 죄송하지만 다 알죠. 모르면 써도 되는데. Rise, rose, reason이죠. 다 알고 있었죠. 모르면 써주세요. Rise, rose, reason. Okay, did we raise cheetahs at home? 집에서 키웠냐고요? No, we didn't. We donated to a charity that protects wild animals, wild cheetahs in South Africa. Okay, 그래서 donate란 단어 잘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donation은 뭐겠어? Donation. 기부죠, 뭐. 뭐겠어요? 명사겠죠. 됐습니까? 자, 이거와 단어에서 분명히 이 단어, 우리가 이 앞에서 단어 할때 동사가 명사 되는 거 분명히 봤어요. adopt, adoption. 기억 안 나면 안 되죠, 이거.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TION이나 IOM 붙여갖고 명사 되는 것들 쭉 있었어. 그게 아닌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 어휘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 Adopt, adoption. 이런 것들. Donate, donation. 기부. To a charity. We donated, 예전에 했던 말. We donated, 뎀이었어. We donated the cheetahs to a charity. 그 다음에 얘 주격 관계대명사고 바꿔 쓸수 있는 건 당연히 위치고 생략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얘가 앞만 길어봤자 단수니까 동사 꼬라지 이렇게 생긴 것까진 좋은데 과거인데?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모의 예외, 시제일치의 예외라 그런다 했죠. 그럼 왜 시제일치의 예외냐? 우리가 기부했던 건 언제야? 과거인데 이 단체가 지금도 이거 해안 해? 지금도 이런 거 Protect Wild Cheetahs in South Africa 한단 말이야 안 한단 말이야 이 체리티가 아직도 Protect Wild Cheetahs in South Africa 한다는 것은 이 체리티에 대한 뭐 그래서 여기 현재 시제 써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제 일치의 예외가 발생했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okay, 물론 protected 해도 돼 근데 protected 하면 이 charity가 이제 망해서 더 이상 안 한다는 내용이 되어버린 거야 됐습니까? 이글 쓰는 시점까지도 이 자선단체는 protect wild cheetahs in South Africa라는 이런 활동을 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시제일치의 예외라는 문법을 통해서 이글 쓰는 순간까지도 이 글이 쓰여진 시점에도 이 체리티가 이런 것을 이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러면 얘가 몇살때한 행동이야 이게 5살 때한 건데 이게 만약에 2020년에 쓰여진 글이다 그럼 이 체리티가 대충 적어도 최소한 몇 년은 이러한 프로텍트라는 활동을 해온 거야 계산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얘가 만약 지금 10살, 15살이 되거나 뭐 이러면 10년, 최소한 10년을 해왔다는 게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사실 가지고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이 시제일치의 예외라는 걸 통해서. 얘가 지금 이글쓸 때가 뭐 예를 들어 15살이다. 그래도 뭐 적어도 한 10년은 이러고 했단 얘기인 거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문법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문법적인 것들을 통해, 지금 이 문법의 제목이 시제일체의 예외라고 그랬죠. 그럼 문법은 단순히 문법을 위한 게 아니야. 문법 속에 내용을 담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이런 얘기도 했죠. That은 생략 안 되는데, 나는 that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 얘를 없앤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주면 똑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했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 that 없앤 다음에. 자, 이 역할을 똑같이 하고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얘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배우기 직전에 배웠던 문법 뭐 수식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는 거, 그 문법이죠. 됐습니까? 얘를 대세생략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바꿔도 Now we donated to a charity protecting wild cheetahs in South Africa. 이거 둘중 뭐야? 현재 분사죠. 뭐뭘 물어요? 됐습니까? Wild cheetahs South Africa에 살고 뭐 얘도 뭐 속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wild cheetah를 ING 붙었으니까 protect 하는 charity에게 donated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내용들 쭉 살펴보았고요. Our parents told us that if we did not protect them, we might not be able to see cheetahs in the near future. 이거 뭐 이거 왜 하필 이거냐? 뭐 이거 몇 형식으로 표현할 수 해야 되는데 tell AB죠, 그렇죠? 간접 목적어에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직접 목적어 무척 길죠. 암만 길어봤자 그래봤자 이시니까 얘는 뭐 아까 얘기했던 것만들은 이실 거고요. 생략할 수 있죠. 겉만드는 대신 저 다른 역할일 때는 안 돼. 주어 역할이라 진주어 역할이든지 보호 역할일 때는 안 되고 목적어 역할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뭐 주어 역할, 진주어 역할이나 보호 역할할 때 생략되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수 있고 사형식으로 하려니까 A에게 B를 말해준다 할 테니까 다른 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ay나 talk나 speak 이런 건안 되고요. tell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왜 이꼬라지냐? 얘가 왜 이꼬라지지? 누가 물어보신다면 누구 보고 누구 봐라? 얘 봐라 하면 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이 경우에는 뭐 시제의 일치가 이루어진 거죠. If we did not protect them. 오케이, them은 뭐 드셔봤고 뭐 드셔봤고 wild cheetahs 자기 집에 입양한 치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wild cheetahs야. 선생님 같은 치타잖아요. 같은 치타 맞아. 근데 여기 부모님이 하신 내용 여기 보면 몇 년, 뭐라 했냐. 보호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치타를 볼수 없게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누구를 보호하지? 집에 온 치타를 보호하지 않는다면이야. 야생 치타를 보호하지 않는다면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댐은 자기 집에 온 치타도 맞지만 와일드 치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 지칭 찾기랍니다. 이걸 보고 지칭 찾기. 뭘 가, 뭐, 뭐 대신 왔느냐. 지칭 찾기 왜 해? 글 뒤죽박죽돼 있을 때 순서 정리할 때 지칭 찾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뒤죽박죽 하는 거 뒤죽박죽돼 있는 글을 왜저 뭐야 제대로 된 순서로 바꿀 줄 알아야 되는데 시험 문제 맨날 나온다니까 고등학교 때 알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we might not be able to see. 자, 얘는 왜 꼬라지로 생겼다. 자, might는 무슨 느낌이고 허락은 아니죠 여기서 추측이고 그다음에 낫은 일단 빼고 설명, 문법적 설명, 낫은 빼고, be able to는 뭐의 느낌인데, can의 느낌인데, 조동사 might not can see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추측과 뭐의 능력, 아 참, 추측과 뭐의 의미, 추측과 능력의 의미를 한꺼번에 표현하려니까, may can, may not can 안 되니까, might not be able to see. 자, 여기 이거에 보면, 이걸 자꾸 넣고 싶어 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못 봤던 형태가 자꾸 나와. 저 be able to를 어딘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거기다가 be able to를 넣기 때문에 형태가 바뀌는 게몇 군데 보입니다. 이미 봤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might not은, 그럼 not은 왜 여기 들어오냐? mightn't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조동사 뒤에 not 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can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can을 못 쓰니까. might not be able to. 요거 뭐, 좀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요거 쓰라고 할수 있으니까. 못 볼지도 모른다. 라고 능력과 추측을 한꺼번에 하려니까 might not be able to see. 가 되었다는 거. 오케이, 그런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soon became interested in helping other endangered animals. 그래서 우리가 곧 관심 가지게 된 거죠. ED형 돼야지. 우리가 흥미로운 존재야. 아니면 우리가 흥미를 갖게 된 거야. 갖게 된 거니까 ED라는 거. Be interested in. 그리고 became을 이 느낌 하기 위해서 이런 느낌, 그래프 느낌. became 대신 쓸수 있는 거. 뭐, 시제가 과거니까. 가시라든지. 그루라든지 T로 시작하는 턴드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죠. 점점 어찌어찌하게 돼간다. 뭐 뒤에 무슨 시? get 뒤에 어떤 시는 이런 느낌이다. get 대신 쓸수 있는 거 become, grow, turn 이런 것들도 있다. 우린 점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뭐 내용상, 뭐 문법상 뭐로 바꿨어도 문제는 없다. We were, 대신 내 soon의 위치는 좀 달라집니다. We were soon interested. 이런 식으로. We were soon interested. We soon became interested.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n 비워놓으면 뭐 당연히 알아야 될 거고, be interested in 아니라고 물어본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동명사겠죠. 그래서 도와주는 것, 다른 위험에 처한.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도 endangered animals인데, 누구도 endangered animals인데, cheetahs도 endangered animals인데, 치타만 endangered인지 알았더니, 아, 아니고, 딴 애들도 그런 애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조금 달라졌어. 애들이 치타에, 그러니까 다음 좀 글을 읽고 내용 파악 잘못된 것은, 얘들은 뭐 치타를 기증한 후에 야생 치타의 보호에 관심 가지게 되었다. 이러면 틀린 거야. 맞는 것 같죠? 아니야. 알겠습니까? 야생 치타의 보호에 관심 가진 게 아니고 다른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돼. 알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다음 글을 읽고 사실인 것과 아닌 것 구분할 때 명확하게 해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endangered를 몰랐다면 endangered 빼고 animals in danger 해도 되죠. 위기에 처한 동물들 animals in danger. 그렇습니까? Dangerous animal은 안 되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뭐였어? People in need였어. People in need. 그렇습니까?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니까 animals in danger. danger 해야 되겠죠. animals in danger로 표현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a few 뒤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고 표정은 어떻다 뭐 이런 얘기 많은 것 다투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몇년 후에, 자, a few years later 대신에 뭘쓸 수도 있다 그랬더라. After a few years 할 수도 있죠. 근데 왜 a few years later는 왜 later가 뒤에 있고, 왜 after는 after a few years입니까? 라고 뭐 누가 물어보신다면 문법적으로 after는 뭐고, 전치사고, later는 뭐니까? 부사니까. 됐습니까? after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되고, 부사니까 여기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뭐 근데 뭐 이걸 뭐 부사니까 뭐 뒤에 있고 전치사니까 앞에 있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통째로 외우면 되겠죠. After a few years 아니 뭐 after a few years 또는 a few years later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빈칸에 넣으면 꼭 채울 수 있으라 그랬습니다. 헬프는 당연히 명사겠죠. 도움을 사용하여 부모님들로부터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야. 도움 없이 non-profit organization을 만들었다 이러면 틀렸어요. 도움을 받았어. 그러니까 도움을 받고 만든 거야. 됐습니까? 몇년 뒤에 만든 거야. 몇달 뒤에 만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 created a non-profit organization. profit이란 단어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이익이란 뜻인데.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to를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냐? 우리가 얘는 이렇게 한 거야. 자, 여기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왜 여기다 표시했었냐면은, 내가 볼때 이건 형용사적 용법이야. 내가 볼 땐. 우리가 만들었는데 뭘 만든 거야? 비영리 단체를 만든 거죠. 비영리 단체는 단체인데 뭐 하기 위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다. 뭐 틀렸습니까? 되죠?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안 보고 뭐라고 했냐? 오케이. 우리가 non-profit organization을 설립했는데 설립한 의도가 뭐다? 의도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non-profit organization을 세웠습니다. 라고 본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뭐 이쪽으로 보든 저쪽으로 보든 상관이 없어. 둘다 똑같, 맞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굳이 뭘 넣었다면? 그때는 확실하게 정해지지. 여기에 뭘 넣었다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요? 초보자 처음 배우는 사람들입니까? In order to나 so as to를 넣었다. 그러면 확실하게 여기 있는 설명대로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도 되고 저렇게 가르쳐도 돼.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둘중 어느 쪽으로 가르치느냐에 대해서 알아두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독한 마음 먹고 여기에다가 to protect them에다가 밑줄 꺼놓고 뭔 얘기 할지 알죠? 이 투부정사 용법 같은 거 다른 거 찾기 했을 때, 그때는 학교 선생님이 말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수업 시간에, 우리 학원에서 다 했어. 제일 멍청하고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는 애들이 그런 애들인 것 같아. 우리 학원에서 다 했는데? 이러면서 수업 시간에, 저막 특시빵이야. 막 이러고 있습니다. 어? 자.
시험 문제는 제가 냅니까? 학교 쌤이 됩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좀더 성장할 수 있게 저 전반적인 문법적인 내용들을 알려주고 나서 그게 교과서에 어떤 식으로 실려 있는지와 이걸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고 저런 식으로 낼수 있다를 여러분들이 보는 눈을 넓혀주는 사람이지 내 문제 출제자가 아니잖아. 시험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내 수업이 먼저 순서상 먼저일 테니까 내 수업 받고 내가 설명했던 것들이 학교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학교 선생님들은 양복 입고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잖아. 그 말은 뭐냐? 나처럼 뭐 어떤 시 하다시 뭐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이거 전치사구야. 이거 투부정사구야. 이거 절이야. 이런 얘기 하시잖아. 그렇죠? 맞죠? 아닙니까? 하시잖아. 그렇죠? 이거 양보의 부사절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명사절이야. 명사구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그렇죠? 거기에 미쳐서 아 이게 이 설명이 그걸 알아야 돼요. 정식 명칭도 알아야 돼. 고등학교 가면은 여러분들 그냥 후루룩 설명하고 지나간다고 그랬잖아 문법. 자 이거 형용사구지 뭐 이거 형용사절이지 이거 지나간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너무 문법적 용어만 하면 제대로 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풀어서 좀 저렴한 용어로 설명하는 거고요. 그것들을 학교에 수업할 때, 아, 이게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하면서 문법적인 용어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위해서 만들었다 해대고요. 뭐뭐 하기 위하여 non-profit organization 만들었다 해대고요. 보호하기 위한 non-profit organization을 만들었다 라고 봐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okay, 그다음에 we wanted 원했죠 the next generation이 또 TION 붙네 됐습니까 명사 protect의 명사형도 TION 붙죠 protection organize란 동사가 있겠죠 그럼 organize의 뜻은 뭐예요 organize 정리하다죠 정리하다 generate란 단어도 있겠네. generate는 근데 생성하다. 만들어내다 생성하다. generate는 생성하던데, generation은 세대야. 뭐, 참고로 들어두시고요. 혹시 뭐 그런 설명 하시면 학교 선생님들이 뭐 어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업하실지는 내가 다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다.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하시는 거에 따라서 잘 들어두시라.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전체 이 문장 12 문장 전체 구조는 5형식으로서 want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는데 얘는 왜 있냐 자 그냥 얘가 없으면 우리는 다음 세대가 뭐 하기를 원했다 보기를 원했다겠죠 근데 얘를 이렇게 집어넣음으로써 의미적으로 볼수 있기를 원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녀석은 뭐냐? 얘 의미적으로 뭔데? can의 의미죠. 그쵸? 근데 to can see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to can see를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나는 수영하고 싶다는 그냥 I want to swim이겠죠. 근데 여기에 뜻을 조금 다르게 해서 나는 수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도 미국 사람들 당연히 나는 이건 그냥 나는 수영할 줄 아는데 오늘 수영하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 이거.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 난 수영할 줄 모르는데 수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당연히 영어를 쓰는 사람도 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원해. 그러면 여기다가 swim이 아니고 can을 어쨌든 좀 넣어줘야 되는데 can을 못 넣지. 왜냐하면 to 뒤엔 동사가 와야 되는데 조동사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뭘 쓰는 거다? I want to be able to swim이라고 해야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은 같은 뜻이 아니야. 이거는 나는 수영할 줄 아는데, 나 오늘 수영하고 싶어. 이 말이고.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난 수영 못 하는데, 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원한다. 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왜 들어간지, 그 다음에 can이 안 된다는 거, to can see 이런 건안 된다는 거, 이런 거 설명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아까도 뭐 그런 거 했었잖아요. 이거. be able to. 됐습니까? 여기도 또 be able to. 됐습니까? 오케이. 볼수 없을지도 모른다. 추측과 능력을 한꺼번에 할까? not be able to se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본다, see. 보는 것, to see. 볼수 있게 되는 것, to be able to see.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se animals의 these 어떤 animals?
These endangered animals 또는 these animals in danger. 위기에 처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볼수 있게 되기를 원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10대는 참 기특하죠. 자기들도 뭐 거의 밑에 새로운 세대인데, 그 이후의 세대까지도 위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So, 그래서 we named our organization One More Generation. 됐습니까? 이렇게 이름 붙인 이유가 뭐예요? 서술하시오, 우리말로. 얘들이 만든 오거니제이션의 이름을 One More Generation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뭐다? 얘들이 누가 뭐 하기를 뭐 했기 때문에 The Next Generation이 To be able to see these endangered animals 할수 있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맞아요? 자, 그리고 방금 했듯이 똑같죠? 얘 빼고 싶으면 여기 뭐 넣어라? because 넣으면 되겠죠? 여기 얼도 빼고 싶으면 여기 뭐 넣었어요? 번 넣듯이. 여기 쏘 빼고 싶으면 여기 because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because 갖고 쓸수 있는 거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죠? 뭐도 있고, since도 있고, as도 있고, as we wanted, since we wanted, because we wanted the next generation to be able to see these animals. 뭐 앞에 because, since, as 썼으니까 이건 쏘 빼야죠. We named our organization one more generation. 한 세대 더 라고 이름 붙였다. 됐습니까? Okay, we also studied, 연구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organization에서 한 활동입니다. Endangered animals and we. 자, 얘 educate 써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얘가 왜이 꼬라지야? 생략이잖아요, 선생님. 됐습니까? we가 생략됐고, 얘랑 그러면 얘가 왜 educate 하면 안 돼? 여기 있잖아요. 됐습니까? We also studied endangered animals and educated our about endangered animals에 대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내용 파악, 뭐, 그렇게 했는데 내용 파악 안 됐진 않겠죠. 뭐 간단하게 내용 파악하면 이, 지금부터 1인칭으로 말하는 사람 누군데? 카톤데. 몇살때뭐 해가지고, 5살 때, 저지 동생하고 지하고 치타 두 마리를 입양해가지고, 저 집에서 키웠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랑하는지, 우리 집 부자다? 이 자랑하는 줄 알았더니, 뭘뭐 했다? 어떤 단체에다가, 뭐, 도네이트 했죠. 그렇죠. 그 단체가 하는 일이 뭔데? 그렇죠. Protect wild animals in North Africa죠. 그렇죠. 북아프리카죠. 남아프리카죠. 뭐, 이런 짭다구리 한거막 잘못 해놨는데, 맞았다 틀렸다 구분 못하면 안 돼. 남아프리카의 야생 표범 아니고요. 야생 치타를 뭐 하는, 보호하는, 됐습니까? 저 체리티한테 프로핏 단체 아니고 넌 프로핏 단체죠. 이것도 체리티를 영영풀이한 뭐예요? 체리티 넌 프로핏 어거니제이션이죠. 그러니까 단체에게 도네이트를 했어. 도네이트를 하고 나서 이제 부모님들로부터 뭔 얘기를 들었죠. 부모님이 뭔 얘기를, 아, 쟤들 보호 안 하면 이제 못 보게 될지도 몰라. 가까운 미래에 못 보게 된다는 얘기는, 나는 봤어 못 봤어, 카터는 봤어 못 봤어. 카터는 봤죠, 치타를. 그렇죠? 그럼 가까운 미래에 못 보게 되면 어느 세대는 못볼 수도 있다? 다음 세대는 못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뭐에 관심을 갖게 됐다? 야생 치타에 관심 갖게 됐죠? 아니라고. 다른 위험에 처한 동물들한테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저 자기들 스스로 만들었죠가 아니고 부모님 도움 받아서 몇달 뒤에 아니고 몇년 뒤에 뭘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치타를 보호할 오가니제이션 만들었죠? 아니죠. Endangered animals를 보호할 오가니제이션 만들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만든 이유가 뭐야? 만든 이유가 나는 왜? 왜? 다음 세대도 볼수 있게 되기를 누가 원했기 때문에? 카터와 올리비아가 원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위는 뭐, 카터, 올리비아 또는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 One more generation이라고 붙였어. 다음 세대, 한 세대만 더 봅시다. 오케이. 그 다음 세대가 되면 또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의지인 거죠. 세대를 거듭해서. 그리고 여기서 하는 게 뭐다? Endangered animals를 연구했으며, 그 다음에, 뭐, 여기 세계 곳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뭐, 교육했다 이런 거 아니죠. 친구들한테 교육했어. 친구들한테, 얘들아, 뭐, 얘는 뭐, 거북인데, 뭐, 요즘,
뭐 알을 낳을 곳이 뭐 해안이 점점 모래사장이 점점 없어지고 개발되고 뭐뭐 뭐 안에 뭐 이렇게 뭐 판구 같은 것도 뭐 시멘트 같은 걸로 바다에 이렇게 막혀 있고 막 이래갖고 거북이들이 잘못 들어갖고 알을 못 낳고 있어갖고 그래갖고 뭐 점점 위기에 처하고 있어 뭐 이런 것들 했단 말이야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막그 교육을 받고 막 욕을 하고 막 재미없다 그러면서 막 그러진 않았겠죠. 알겠어. 자기 또 다른 친구들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점점 얘들이 소중하고 잘 보호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또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면. 나도 먹고 살기 힘든 죽겠는데 뭐 멸종된 동물까지 신경 써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왜 마스크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겁니까? 저기 중국 어디서 뭔 일이 생긴 거죠. 중국 놈들이 나쁜 놈들입니까? 아니고 어디서 생긴 일입니다 그냥. 그게 글로벌적으로 퍼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이 사라지면 단순히 그 동물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게 언젠가 다시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 페이지지? 그래서 조금 우리 숙제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숙제 열심히 안 하는 사람하고 차별을 좀 두자. 지금은. 그래서 누락된 숙제 없는 친구는 뭐 가도 좋고요. 누락된 숙제가 있으면 지금 좀 해주세요. 이거 숙제하는 방법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숙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업은 여기까지. 남은 시간은 밀린 숙제들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